in my beamer, in my beamer. All day I drive around in my beamer.자, 로프배트 스윙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손을 쓰는 원리, 이 손을 쓰는 원리와 배트를 배트의 컨택시 손목을 쓰는 원리와 이 사이드로 스냅스로 돌리는 원리와 상당히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거를 효율적인 훈련을 하기 위해서 만든 훈련 고안법입니다. 자, 앞손은 앞에 손은 이 리드 손은 리드암은 끌고 나와서 앞쪽으로 쭉 던져주시고 이 뒤에 손 이 서포트 손은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탕 하고 들어와서 골반에 의해서 빠른 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붙고 여기서 수평으로 하면서 공을 사이드로 스냅스로우를 던지시면은 배트의 원리랑 똑같은 원리로 날아가기 때문에 효과적인 타격 훈련, 손목 훈련법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체에 의해서 딱 끌려왔을 때 팔꿈치가 여기 옆구리에 살짝 붙어서 이 상태에서 공을 실제로 사이드로 스냅스로우로 던진다는 느낌으로 여기서 실제로 사이드로 스냅스로우를 던진다는 느낌으로 던지셔야 됩니다. 이거를 손목을 이렇게 꺾는 게 아니라 손목을 그대로 손목을 그대로 이렇게 훈련은 이렇게 하고 배팅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다시 여기서 구분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테이크백 하면서 테이크백에서 턴, 팡! 여기가 순간적으로 빨리 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테이크백, 탕! 팔에 힘은 빼고 팔은 10%의 힘만 두고 다시 편안하게 두고 하나, 탕! 해서 골반이 탁 돌면 이 하체에 의해서 골반이 돌면은 팔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됩니다. 다시 한번 힘 빼고 팔에 힘 빼고 하나, 탕! 오케이. 여기서 오른손을 공을 사이드로 스냅스로우 주듯이 순간적으로 앞으로 쭉 뻗으셔야 돼요. 앞으로. 배트의 이 원리와 손에 던지는 원리가 상당히 흡사합니다.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때려! 균형 유지하고 오케이. 다시 한번 준비! 하나, 공을 던지기 편하게끔 요렇게 요렇게 요런 모양으로 요런 모양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구분 동작으로 정확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셋 자세에서 힘을 빼고 테이크백 하나. 이때 무릎의 허벅지는 안쪽으로 안쪽에 힘을 딱 줘서 버티고 뒤에 팔의 힘은 최대한 힘을 다 뺍니다. 배트만 간신히 들고 있을 정도의 10% 힘만 유지합니다. 뒤꿈치를 밟으면서 돌! 이때 발목으로부터 시작해서 무릎과 골반이 순간적인 턴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빠르고 활시위가 당겨졌다가 팡! 났을 때 순간적으로 나가거나 고무줄을 당겼을 때 칼로 탁 끊으면은 팡! 튀어나갈 정도의 빠른 턴을 하면은 이 상체는 저절로 드래깅, 레깅 약간 살짝 지연되면서 저절로 이 옆구리를 스쳐 지나가면서 옆에 탁 붙게 되어 있습니다. 셋! 자, 여기에서 오른손으로 이 사이드로 스냅스로우 하듯이 사이드로 공을 스냅스로우 던지듯이 똑같이 배트도 오른손을 그대로 돌려주고 앞으로 뻗어주고 왼손도 뻗은 후에 살짝 내가 팔로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준비. 구분 동작입니다. 하나. 힘 주고 안쪽에 둘. 셋. 준비. 하나. 둘. 셋. 오케이.
지금 제가 여기 이 선수의 허벅지를 탁 때린 이유가 고무줄을 아까 칼로 딱 끊었을 때 팡 튕겨나가는 것처럼 이 아주 빠르고 빠른 회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야지만 상체의 배트 스피드도 상당히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체에서 올라온 힘을 그대로 이 코어를 통해서 그대로 앞으로 날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체, 이 뒷다리의 빠른 회전력이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순간적이고 강한 회전력이 반드시 필수입니다. 풀어지잖아요. 그러면 풀어진 배트에다가 이렇게 로프를 무게감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포인트 배트 있죠. 포인트 배트랑 많이 비슷해요. 그런데 한 손으로 치기에 상당히 좋은 배트 이렇게 훈련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은 처음 했던 것처럼 그냥 빈손으로 하셔도 돼요. 빈손으로 하셔도 되는데 빈손으로 했을 때 이 던지는 손, 뒤에 손은 어차피 똑같아요. 그런데 앞에 손이 좀 끌고 나오는 이 리드 손이 이게 느낌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 로프 배트를 이용하면은 이 앞에 끌고 오는 이 손도 실제로 배트 던지는 모양이랑 똑같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훈련 방법이 되겠습니다.